서버 어디야? 리부트야? 아, 리부트 아닌데. 아, 나도 갑자기 리부트 하길래 나도 리부트인 줄 알았네. 뭐지, 뭐지? 에디셔널이 있으니까요. 나도 리부트인 줄 알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어라, 기어라. 요 정도면은 주석 대신 위점이 좀 베이스가 깔려있잖아. 아, 그래도 한 2만 안 될 것 같은데? 한 15,000? 아, 역시, 야, 씨, 거의 비슷한데. 여보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네, 제가, 뭐지, 지금, 카벨 한 5분 때까지 나오는데. 아, 네네. 네, 제가, 주스테 한 2만 대 정도 가고 싶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한 스댐이 좀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좀 솔플까지는 보고 있는데. 주스테 2만이 멈췄으니까 스댐이가 멈췄으니까. 그래도 역시 스댐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스댐이 가봤어요. 아니, 가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가본 적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젠페거분 마무리하긴 해야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는 아이템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일단 에디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추억도 사실상 애매한 추억도 조금씩 있고, 그죠? 백도 아니고. 그래서 좀 신발 말고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에디 달고 갈아엎는 것도 좀 그렇고, 그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템을 내가 끌고 갈 아이템이 없단 말이죠. 결국엔 아이템은 다 바꾸긴 해야 돼요. 이게 기본 베이스고. 그럼 이제 보조 무기는 그렇다 치고. 무기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머니. 내가 딱 끌어왔다. 한 달에 얼마 정도 가는 겁니까? 끌어 모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면 네네 달에 한 15억, 20억일 텐데 너무 모자랄까요? 아, 15억, 20억 아주 애매하긴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5억, 20억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제한적이죠. 다 막혀있어요 지금. 결국에 메커도 하나 만들긴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아, 뭐 하나 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네. 15, 20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소? 제가 보기에는 위점도 12%도 가격이 좀 나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에디식 봉집도 한다고 달라지는 거. 무기? 팔고 무기 사는 거 어떻습니까? 무기 바꾸고 젠팩업 좀 더 투자하고 요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를 세 줄로만 세 개를 만들지 왜 두 개밖에 안 만들어? 왜 다 두 개만 만드는 거야 도대체? 다크나이트 하는 사람 왜 그러는 거죠? 왜 자꾸 두 줄로 두 개 만드는 게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네, 다크나이트는 다크 임페일하고 그 뭐지? 비홀더하고 군군님 이게 세 개가 유효 코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세 개 만들 수 있는데 왜 두 개만 만들어요? 아, 제가 일단 레벨이 낮으니까 좀 코어 칸이 좀 많이 모자라가지고.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여기부터가 잘못됐어. 이거는 정말 돈이 빠방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제 캐릭터 유니온 캐릭터들이라고 치자면 250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도 15 하거든요. 아, 이게 25렙 찍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뒤로 갈수록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이거부터가 돈이 많이 들어가 제작이 됐어. 왜냐면 여기서 이제 25렙 들어가면 나중에 거의 5차 스킬 찍는 것처럼 들어가니까 개수가요. 시작이 잘못됐다. 여기 아쉽군요. 이미 엎질러졌으니까 뭐 되돌릴 순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젠팩업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또 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라도 이제 옆에 하나 더. 레벨링 조금 하시고. 그때 옆에다 하나 더 껴주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그마치 지금 옆에 하나 더 하면 6렙 되는 거 아닙니까? 1렙짜리 껴도, 그죠? 네. 플러스 5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60렙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난 것 같아. 무기 하나 하고 젠팩업. 그 정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15 매즈가 그건 것 같아. 아, 네, 궁금한 거 말씀하시죠. 아, 네, 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네, 또 그 제가 지금 인벤토리 보면 테네브리스린이랑 글로리움용을 같이 갖고 있는데 혹여나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벤트로 좀 유니크로 테네빙을 이제 유니크로 올렸다고 치면 이거를 구보장을 포기하고 테네를 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구보장 안고 가는 게 더 나을지. 아, 그건 좀 효율적인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 유니크 막 15% 이렇게 띄울 거 아니, 그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구보장 깨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 하나 SS하고 테네브리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 그런 정도면 바꿔줄 만하지. 또 아, 네. 있습니다. 네. 에디는 왜 다 없습니까? 에디 예전이 없는 거겠죠? 에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약간 좀 노베이스에서 시작한 거라서 에디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너무 육성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에디는 좀 맨 마지막에 그냥 손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템을 맞췄어요. 아, 네. 네. 아직 이게 근데 에디의 중요성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저도 에디는 자기가 직접을 먹으니까 갈아엎긴 다 어차피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메커네이터는 아카이로 만져봐요. 아카이로 아직 선행캐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아카이로를 안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자본에 도미네이터 하나씩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카이로 좀 깨시고. 도미네이터가 네. 카오목보다 좋은데 도미는 아 도미란다 메커는 껴셔야지. 아니 수를 안 해서 아 수 길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봐도 아 아카이런 길어서 못하겠는데 이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카이런 짧아요. 아카이런이 더 금방 끝날 거고. 아 시간 내서 깨겠습니다. 메커네이터 껴야지. 무자본의 상징 아닙니까 메커네이터. 아 네. 내가 조금 했다. 나 이런 놈이다. 메커네이터 하나 껴줘야지. 1시간 사냥으로 돈 벌어요. 아 저는 학생이라서 그 사냥을 할 시간은 없고 간간히 들어와서 보스만 돌리고 끕니다. 심볼 퀘스트 정도 하고 1K 하고. 근데 가끔 시간 하는데 1K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천천히 하셔야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보스 할 거면 아카이론까지 해서 도미네이터 큰 득템 하나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케이. 또 뭐 없습니까? 네.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저게 좋지요. 무기 바꾸고. 네. 그다음에 메커 끼고. 네. 젠팩업 하고. 네.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바로 잡는 건가? 아, 그럼. 너! 괜찮네. 이것도 위치에 맞추면 한 번에 끝나지 않나? 어우 야 깔끔 다 한방이구먼.